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도 전선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근무하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뛰고 계시는 소방대원 119 구급대원 여러분, 코로나와 지금도 현장에 싸우고 계시고 있는 의료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많은 의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도 계단을 뛰어오르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뛰고 있는 택배 노동자를 비롯한 현장의 노동자 여러분, 지금도 수출전선에 뛰고 있는 많은 기업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들었습니다. 2년째를 지나 3년째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또 연장됐습니다.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많은 부분들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서 선 지급을 위해 뛰겠습니다. 선 보상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윤호중 원내대표, 당정이 협력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날 집밴드의 범 내려온다는 노래가 다시 귓전에 맴돕니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모든 질병들과 이 코로나, 오미크론이 다 물러가고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는 2022년 이민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동안 저희 민주당에 보내주신 사랑과 애정에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한 점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저희 민주당은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부족한 점을 메워나가겠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올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67일 뒤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대통령은 과거에 대한 보복이나 복수의 그런 감정적 뒤풀이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을 앞으로 경제성장을 제대로 우리 국민 개개인 나를 위한 이재명 후보 만들어내겠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대통령,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기 민주정부를 수립을 위해 저희 민주당은 다 같이 뛰겠습니다. 올해에도 각각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어려운 우리 서민들의 삶을 보듬으면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각각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새해를 만들게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